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중3 또는 중2에서 반드시 시험 기간에 꼭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이 투투나 이너프투 용법을 뭐요? 소댓 용법으로 고치는 방법이 중2나 중3 교과 과정에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고칠 때 주의사항이 딱두 개가 있거든요. 그 주의사항 두 개와 함께 중학교 시험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투투 용법은 so that you와 can't하고 똑같아요. can나 투투는 뭐하고 똑같아? so that you와 can't요. 그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절을 쓰려면 이두 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다면 반드시 여러분 시제일치를 해야 돼요. 시제일치가 뭐예요? 자, 앞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면 뒤에 나오는 동사도 반드시 과거를 적어요. 한번 더. 시제된 용법은 앞동사가 가오면 뒷동사도 반드시 뭐라? 과거로 적어야 된다. 그 다음, 대절이라는 여러분, 완전한 문장을 해야 됩니다. 이 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며, 을을이 필요하는데, 을을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을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 완전 불완전은 제가 여러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완전 불완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법 노하우 있죠? 자, 투투 영법은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so that you can not 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enough to는 so that you can 하고 똑같아요. 한번 10번씩 복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so that으로 여러분 고칠 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 대절 다음에 뭐예요? 완전해요. 완전. 완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제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시제일치는 뭐예요? 앞동사가 과거면 뒷동사도 반드시 뭘? 과거를 적어야 되는 거. 기억을 한번 하시도록 하고요. 자, 투투 용법을 소댓 용법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치기에 앞서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석을 못하는데 나는 지금 문법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문법 절대 늘지 않습니다. 영어의 기본 해석이란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여러분 이 투가 있잖아요. 이 투를 뭘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소로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형용사나 부사, 투 뒤에도 형용사나 부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대로 적으면 돼요. 참고로 앞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면 형용사를 적어야 돼.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면 형용사를 적어야 되고,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 뭘 적어야 돼? so that 뒤에 부사를 적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투를 뭘로 이렇게 대수로 고치면 돼. 알겠죠? 그리고 이 투를 다시 주어로 쓰면 돼. 그리고 이투 대신에 뭘 적어라? can not을 적으면 돼. 그죠?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나오고, 조동사 뒤에 can not 뒤에도 뭐가 나오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예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to가 있으니까 이 to 대신에 뭘로 적는다? 이렇게 so로. 그 다음에 형용사를 이렇게 그대로 적어야 된다고. 이때 to 대신에 뭘 적는다고? 대절 적는다고. 이때 to 대신에 뭘 적는다고? 주어를 적는다고. 주어가 뭡니까? he죠. 그 다음에 이때 이 to 대신에 뭐예요? can't를 적는다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to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to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화면 멈춰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투투 용법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가 없다야. 다음은 너무 old, 늙어서 to do the work,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이 C하고 D번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Right now. 자, 저랑 다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투투용법이죠? 이 투투용법을. 투 대신에 뭘 쓴다고 이렇게? 쪼를 쓴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그대로 적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투 대신에 뭘 써? 이렇게? 댓을 쓰고. 그 다음에 이투 대신에 앞에 나오는 주어를, 탐이겠죠? 그러니까 대명사 히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투 대신에 뭘 써? 캔낫을 쓰면 돼. 그리고 뒤에 동사의 원형 그대로 이렇게 붙이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투투용법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소댓이 떨어졌으면 해석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붙어 있으면 여러분 소댓 용법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탐은 가난해서 소댓 용법이죠. 그는요 cannot study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여러분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대절을 쓰려면 주의사항 뭐가 있다? 두 개가 있다. 뭐요? 시제일치를 해야 된다. 완전한 문장으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지금 was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can not을 현재형으로 쓰면 안 돼. 앞이 과거면 어디다? 뒤를 뭘로 적어야 돼? 과거로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C번입니다. 희숙은 너무 멍청해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뭘로 고친다? So that 주어 can't로 고친다라 그 이야기입니다. 고쳐볼까요, 여러분? 자, 동사까지 그대로 쓴다니까 이렇게 그대로 적어요. 그다음에 이 to 대신에 뭘 적어? so를 적고, stupid 대신에 뭘 써? stupid 그대로 적고, 그다음에 이 to 대신에 뭘 적는다고? 대절 적고, 그다음에 이 to 대신에 뭘 적는다고? 앞에 희숙이 주어니까 주어를 적는다니까. 이때 이 to 대신에 can not을 적고, 조동사 뒤에 뭐가 나와요? 동사의 원형이 나와고,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적으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그러면 네들 한 대? 맞는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그러면 이번엔 두 대? 맞는다. 틀리죠, 여러분. 왜? 시제일치를 해야 된다니까, 시제일치. 시제일치는 뭐예요? 앞동사가 과거면 뒷동사는 뭘 적어야 돼? 과거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can, not을 뭘로 적어야 돼? couldn't로 적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합니다. 한번 더. 여러분, so that과 관련돼 갖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so that는 반드시 뭘요? 형용사나 부사를 적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동사가 뭐예요? be동사가 있으면 형용사.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일반 동사이면 뭘 적어야 돼? 부사를 적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대체를 쓸때 제발 이거 좀 봐줘. 시제일치 완전한 문장. 여러분, 다음은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문독해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은 늙은이가, 늙은이가, 젊은이가, 나는 젊은이가, 너는 늙은이가.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요, 늙은이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팬체들은 너무 롱, 길어서 내가, 내가, 내가 입을 수가 없다. 자,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투투 용법을요, 여러분, so that 주어 can't로 한번 고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서 해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고쳐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팬츠들은 너무 길어서 내가 입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대로 적으면 돼요. 대절로 고칠 때 이렇게 그대로. 근데 뭐요? 이때 나오는 to를 뭘로? so로 고치고, 그 다음에 long도 뭐요? 그대로 고치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나오는 to를 이렇게 대수로 고친단 말이야. 내가 입을 수 없다라는 표현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이 for, we가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I로 와야 돼요. 이게 중요해.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대절의 주어를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뭘 적어야 돼요? 당연히 to 대신에 couldn't를 적어야죠. 예, 앞동사가 과거잖아요. 그 다음에 where를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한테 맞습니다. 틀려요, 이 문장. 왜? 내가 아까 대절 쓸때두 가지 알아야 된다 했잖아. 대절 쓰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시제일치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문장이 완전해야 돼. 이 완전 불완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대절이라는 문장이 어찌해야 된다고? 완전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문장이 여러분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나는 입을 수가 없었다. 뭘? 을룰이 필요하잖아요. 을룰이. 근데 을룰이 없잖아. 그래서 이 문장이 틀렸어요. 이 문장을 일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려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뭘 입을 수가 없어요? 앞에 나오는 이란 팬츠잖아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때 나오는 뒤에 나오는 디즈의 팬츠를 적어줘야 돼요. 팬츠가 뭡니까, 여러분? 복수잖아요. 그래서 I couldn't wear them을 적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them을 적어줘야 돼.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이번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멈춰 세워놓고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문장도 이렇게 고쳤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만나 한번 봐봐요.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왔죠? 워즈 그대로 왔죠? to 대신에 뭘 써? 이렇게 so를 썼고 difficult 다음에 difficult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을 적었잖아. 대. 이때 to 다시는 뭘 적어야 돼? that.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있네. 의미상의 주어가 뭐요? 힘이잖아. 그럼 됐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주격인 he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워즈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to 대신에 couldn't를 쓰고 read를 이렇게 그대로 썼다니까. 그럼 맞아, 틀려? 맞는다고. 너희들 맞는다, 진짜.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죠, 여러분. 왜? 대절이라는 문장이 어찌해야 된다고? 완전해야 된다고. 그는 읽을 수가 없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그가 읽을 수가 없다. 뭐? 읽을 수가 없다. 뭐? 이 책을, 그러니까 여기다 마찬가지로 this book을 적어줘야 돼. 근데 this book이 뭐예요? 단수잖아. 그러니까 대명사 it을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요. 일. 봐봐.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해석은 영어의 기본이야. 이걸 해석으로 안 되면서 이렇게 고치는 방법만 이렇게 고치면 과연 it을 쓸 수가 있을까요? No. 해석이 돼야 돼. it도 위에 나오는 댐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enough to 용법을 so that 용법으로 한번 고쳐보려 합니다. enough to는 뭔말 정도로, 충분히 뭔마하다, 뭔말 정도로라는 해석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so that는 형사나 부사가 와야 되는데, 아까 to는 뭐예요? so that 주어 can't야, can not. 근데 이것은 so that 주어 can이야, so that 주어 can. 잘 봐보세요.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대절을 쓸때 이거, 아따 너무 진하게 했나? 어미, 우리 와이프도 화장을 항상 진하게 했는데, 우리 와이프 얼굴처럼 엄청나게 진하네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대절 다음에 시제일치해야 되고, 완전한 문장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enough to의 특징이 있어요. enough하고 to는 반드시 붙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데이트를 하면 항상 붙어 있듯이, enough to도 어찌해야 된다고? 딱 붙어야 된다고. enough의 to, enough to 특징이 어찌해야 된다고? 붙어라. 붙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so that 용법을, enough to 용법을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고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주어 he 그대로 적으면 돼. is 그대로 적으면 돼. 형용사 와이즈 있죠? 와이즈를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enough는 와이즈나 형용사나 부사 뒤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so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so가 앞으로 가야 돼. 이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to 대신에 that 적어. that 다음에 뭘 적어? 주어 he 적어. 그 다음에 뭘 적어? to 다음에 이렇게 can을 적는 거야.
그 다음에 solved 이렇게 쓰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럼 충분히 영리합니다. 풀 정도로 그 문제를. So they started 쓰면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해서 뭐뭐하다는 그런 충분히 현명해서 그런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PC에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그 다음에 이 X표까지 어떻게 틀렸는가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이렇게 고쳐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고쳐놓은 거하고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쭉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요. 쭉. 틀립니다. 한번 고쳐볼까요? 어디가 틀렸는지, 이렇게.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여러분 was라는 과거야. 그러면 that 다음에 반드시 시제일치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시제일치를 해야 돼. 그래서 can을 뭘로 고쳐야 돼? could로 고쳐야 돼. 마찬가지로 이것도 wa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hat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쿠드가 와야 돼. 그래서 캔을 쿠드로 시제일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이 틀렸잖아.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오프하고 투는 어찌해야 돼? 반드시 붙어야 돼. 근데 인오프하고 투가 떨어졌잖아. 이렇게 붙게 만들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투를 이렇게 옮기는 친구가 있어요. 투를 이렇게 옮기면 맞는다. 투를 이렇게 옮기면 맞아. 왜?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 투 부정사라는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게 투 고 이래.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데 투를 옮기면 투 웰 띠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결제해야 돼? 인오프하고 웰 띠를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나오는 이때 인오프 투도 여러분 투를 옮기면 안 된다고. 투를 옮기면 안 된다고. 투를 옮기면 맞는다고. 올드하고 인오프 투를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한번 고쳐볼까요? 뭐, 희수 그대로 쓰고, 워즈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인어프를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투 대신에 대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그 다음에 앞에가 워즈니까, 여러분 이거 워즈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뭘로? 쿠던트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투를 캔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렇게. 인어프 투는 so 대주어 캔하고 같다더라. I를 그대로 적고, 워즈를 적고, 그 다음에 인어프 대신에 소울을 적고, 올드 대신에 올드 그대로 적고, 투 대신에 대 적고, 투 대신에 주어 적고, 투 대신에 캔을 적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나머지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이 문장 틀렸다고 했죠. 워즈가 과거니까 couldn't로 고치시기. 마찬가지로 여러분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즉 인어프 투 앞에, 인어프 투 용법 앞에 여러분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면 돼요. 아까 enough하고 이렇게 to가 어찌해야 된다고 붙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늙은이가가 들어가면 떨어져도 됩니다. 해석합니다. 그 박스는 light 가볍습니다. 충분히 가볍다. 아이들이 운반할 정도로. 자, 이 블루 셔츠는 충분히 싸다. 그가 구입할 정도로. 자, 이걸 뭘로 여러분 한번 대절로 so that 주어 can't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 세워놓고 한번 여러분이 고쳐보세요. 아까 투투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고쳐놨거든요. 여러분 이 문장 다시 한번 화면 멈춰 세워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쳐볼까요? 저랑 함께.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봐보시고요. 이 박스 그대로 적어요. 이즈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enough하고 to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enough 대신에 이렇게 so를 쓰고 like 그대로 적어. 그 다음에 that을 적어야 되겠죠. that을 적었는데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면 이 의미상의 주어가 that 다음에 주어로 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거 to 대신에 can을 쓰고 이때 can을 쓸 때 앞에가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구별을 있으니까 can을 쓴 거야. 그리고 carry를 그대로 쓰면 맞아 틀려요? 대절에 우리가 so that으로 고칠 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딱 두 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다? 여러분 대절은 어찌해야 된다고? 대절은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시제일치해야 된다. 이 두 페이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운반할 수 있다. 뭘 운반할 수 있다. 을률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박스를 가리키는 문장 it을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it을 한번 적어줘야 되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이렇게 블루 셔츠 그대로 오고, 아, 워즈가 과거네? 이렇게 오고, 인어프가 so 오고, 치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that을 그대로 써주는 대신에, 이때 for him이라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that절의 주어를 he를 써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그 다음에 could를 적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그대로 적었다. 근데 이 문장이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일반 학생들 못 찾는다니까. 제가 가르치면서 학생들 수십 번 얘기를 해야 그제야 찾는다니까. 여러분, that절을 쓸 때 문장이 어찌해야 된다고? 완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this blue 셔츠를 받아주는 대명사 it, 대명사 it까지 써줘야지 문장이 어찌해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드 별로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이론보다 백날 해봐야 이건 내가 고치는 거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정답 찾아보셨나요? 그 음식은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몇 번일까요? 고르셨나요? 한번 봐보시고 1번 봐봅니다. 여러분, so가 나오면 뒤에 to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다음에 to가 나오면 이렇게 대시 나오니까 당연히 틀렸어요. 자, to가 나오고 이렇게 to 나왔는데, 여러분, to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 나왔죠. 근데 뭐예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to 다음에 I, 그다음에 couldn't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아, 4번인가나? so 나왔고 이렇게 대시 나왔네요. 그럼 대신 두 가지 것을 봐야 돼요. 이렇게 so 대시를 딱 쓰면 뭘 봐야 된다고 보면 시제일지, 그다음에 완전 불완전. 근데 앞에 was가 과거잖아요. 뭐예요? can't를 썼네. 그러니까 이 문장도 틀렸습니다. 자, 답은 5번 같네요. so that 이렇게 썼죠. 그다음에 so 뒤에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를 써야 되는데 앞에 나온 was가 비동사니까 형용사 hot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 음식은 너무 뜨거워서 나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장이 완전하네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을 한번 골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1번 한번 봐볼까요? 야, 1번 어렵습니다, 여러분. 1번 제가 좀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 투투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딱 있잖아. 잘 봐봐요.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풀 수가 없다. 그것을. 여러분, 투투나 이너프 용법은 해석해가지고, 여러분,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두번 나왔어. 봐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시 그것을 또 나왔어.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영어의 기본은 반드시 어찌 해야 된다?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1번은 it을 제거해야지 문장이 맞습니다. 2번 갑니다. so that 이렇게 나왔네. 됐으면 봐봐요, 이렇게. 앞에, 아, 현재네? is? 그러니까 can't 썼네. 맞네? 근데 그녀는 운반할 수가 없대. 뭘? 을룰이 필요한데? 을룰이 필요하면 을룰을 집어 넣어야 된다고. 을룰을 집어 넣어야 된다고. 와, 나도 참 집어넣는 건 잘하는데. 어쨌든, can이 다음에 목적어 없기 때문에 this back을 받는 it을 적어줘야 돼. it. 됐죠? 3번 갑니다. 자, very funny. 이렇게 쓰면 안 돼. 앞에 여러분 대시 나왔으면 이걸 뭘로 고쳐야 된다? so that으로 고쳐야 된다. very 뒤에 that 나오면 안 된다더라. so that으로 써줘야 되고. 4번 갑니다. mom was so sad that. 그 다음에 she. 그 다음에 앞에 was가 과거네. 항시 여러분 that 대시 나오잖아. 여러분 어찌해야 돼? 대시 나오면 대자를 발 때는 뭘 보라고? 두 개를 보라고. 몇 개? 두 개를 봐라. 그첫 번째 것이 뭐다?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두 번째 것이 뭐다? 문장이 시제일지.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 뭐예요? 캔트야. 앞이 워즈야. 그럼 뭘로? 쿠든트로 고쳐야 돼. 답은 5번 같네요. 투투. 너무 졸려서 to do her work. to do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자, 3번요. 여러분이 답몇 번일까요? 자, so boring that. 앞에 시제가 was다. 근데 fall, fell, fallen이야. 앞에가 was 과거예요. 그럼 fall의 과거 fell을 써가야 돼. 그래서 틀렸고. 자, 이것도 so that으로 이렇게 딱 썼단 말이야. 근데 앞에가 was가 과거야. 그러면 couldn't. 그 다음에 reach. 아, 이 문장 맞네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키가 커서 그는 도달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에. 에이? 해석이 이상네? 그렇죠. 해석을 해보니까 어째요? 틀렸네요. 그래서 이 문장 뭐요? 낫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도 반드시 해야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rain이 부사야. 이 firstly를 이렇게 써가지고 많이 함정에 내는데, 여러분, first는 형용사 부사를 함께 써요. firstly라는 단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그 자체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so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돼. 앞에 나오는 비동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돼. 이 노이 지가 와야 되는데 노이 즈가 왔어. 노이 즈는 명사야. 그래서 이를 y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so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5번 갑니다. 그 책상은 무거워서 그녀가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가 was가 있었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she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시제 일치가 했으면 이때 it 앞에 나오는 the desk를 받는 이렇게 it을 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o는 so that 주어 can, not으로 고친다. enough to는 어찌나 so that 주어 can으로 고칠 수가 있다더라. 대자를 쓸때 주의할 점이 두 개다 그랬죠, 여러분. 대자는 반드시 뭐예요? 완전하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시제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enough to는 어찌해야 된다.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거.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때는 어찌나 enough to가 for 명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져도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